나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 진짜? 어, 선생님. 나 초콜릿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직접 만들기도 하는군요. 저으시면서 얘도 살짝 데워서 섞어주세요. 아, 되게 잘 녹는다 근데.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나도 처음이야. 재밌다. 와. 아 여기 담아서 짜는 거 보다. 잠시만. 조금 우영 씨 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 반 정도를 채우래. 그리고 체리를 넣어. 이 안에 이렇게 넣고. 됐다. 그다음에 다시. 아 안에다가 넣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아, 아 이거요? 그렇구나. 냉동실. 그냥 아,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네. 네네. 오늘 맛있을 것 같은데? 아. 확실히 더 빨리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긴장을 좀 풀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또 뭐 초콜릿 장미를 한번 만들어. 초콜릿 장미요? 네네. 장미인데 초콜릿 반죽이에요. 초콜릿이요? 나 꽃 좋아해. 싫어하진 않아. 꽃 선물해본 적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안개꽃 알아? 응. 그거를 좋아하는. 아, 저...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되게 빨리... 내 짝사랑? 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잘 됐지? 백송이를... 아, 근데 이제 그게 다 과거니까. 응. 그런 과거를 알아야... 그치. 근데 알 필요는 또 없잖아.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줘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추억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응. 한 번으로도 충분했는데 말이에요. 그쵸. 초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조숙하시더라고요. 2학년 때 꽃다발을, 그것도 안개꽃을 줬다고 하시니까. 우리 응. 각자한테 응. 줄 걸 만들자. 네 안개꽃 만들어줘. 마음 좀 남지 마음에. 안개꽃? 응, 안개꽃. 오케이, 안개꽃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안개꽃은 꽃 다발이어야 되잖아. 다발이 뭔지 보여줄게. 몇 송이 만들어줄 거야? 100송이. 아,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 난 지금 안개꽃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 그건 나도 잘... 아, 내가 저걸 이렇게 못 꽂구나. 아! 뭐? 아니, 분명 봐봐. 그때 빛이 안 나는데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방이나. 아유, 여보세요. 아유, 저거...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비밀인데 우리 서로 선물해준 거 꼭 먹어주게 하자. 알았지? 그래. 미안. 나도 이렇게 반짝거릴 줄 몰랐어. 난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실수만 하다가 가는 건가?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뭐해 거기서?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보면 안 돼. 아 진짜? 아, 뭘 또 만드나 봐요. 나이스. 만들고 있어? 어. 상상도 못한 꽃이야. 뭔데 그렇게 숨어서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 완벽하다. 눈 감아봐. 응? 하나, 둘, 셋 하면 눈 떠?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개꽃이. 아, 고마워. 괜찮지? 괜찮지? 저는 만들면서 확신했어요. 이걸 완성한 순간 안에는 이 반짝임이라는 것은 잊을 것이다. 운동했을 거예요. 남자들은 참 좌절해. 사실 하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대로 하트였어요. 근데 진짜 고마웠어요. 생각보다 동글동글이 많았거든요. 만드는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고마웠어요. 배고프지 않아?
어, 배고파. 그지? 너무 초콜릿만 먹었어. 그지? 응. 밥 먹으러 갈까? 응. 괜찮지? 응. 아. 아, 무거워. 오. 아주 특이하지? 우영 씨가 희한한 카페를 그치? 많이 하시네. 이건 뭐야? 요즘 이런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건가 봐. 컨셉이 우와, 있는 희한하다. 식당이 우와, 되게 많은 것 같아. 독특하다. 불편하지 않아? 편한데? 야, 나 앉아볼래. 엄마, 우리 여긴 앉지 말자. 깜짝 놀랐어. 먹을까? 아니야?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내 아내 응. 아내 아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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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빨리 정할까? 어. 아. 나는 아까 그 힌트에서 응. 뭔가 좀 하나를 얻었어. 설마.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공주님. 식사하세요. 그렇게 부르면 난 뭐라고 불러야 돼? 내가 공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꼭 왕자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뭐 편하게 부를 수 있어야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 좋아. 우선은 공주님을 받아주셨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뭔가 더 친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더 친해지고 더 편해지고 이거를 정말 잘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하트가 날아다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부르지?